안녕하세요. 톡톡입니다. 출산 시 가장 우려되는 것 중 양육비를 빼놓을 수 없겠죠? 실제로 자녀의 평균 비용이 최소 억 단위에 이른다는 측정 결과도 있는데요.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받쳐준다면 그나마 위안이 되겠지만 나이가 어린 부모의 경우 양육비 걱정이 정말 크실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대한민국 청년 부부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무려 18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하는데요.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라고 하니 이 영상 보는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정 비용을 월마다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세부적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년 부부들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실제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그 외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 사업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로 2022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도 모두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본 사업의 지원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합하여 총 18억 원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다 소진될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죠. 또한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양육비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개시된다고 합니다. 즉 11월에 신청한다면 신청일이 속한 11월분과 12월에 해당되는 총 2개월분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추가로 본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6개월간 우선 실시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가족이나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의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 여성가족부 1644-661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 부모를 위한 학습이나 정서 지원, 심리 상담, 무료 법률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추후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도움받아서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톡톡이었습니다.